2019년도부터 6년간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분, 또 싫어하시는 분 함께 했으나 이제는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저를 지지하시던 분들이 돌아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고작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주변에 민폐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근육 장애인 모임에서 사진을 찍지 마라,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음껏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던 점 인정합니다. 이제 조심할 테니 아예 빠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이러다가 각종 모임에서 저를 배제시킬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금기를 깬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이 대중 매체에 출연하는 거, 사진 찍히는 거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있으셨어요. 또는 중증 장애인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혼자 돈을 번다고 의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저도 유튜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은 다 봉사활동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왜 도대체 욕먹으면서 편집하느라 밤을 새고 집안 살림할 시간도 없고 아이 재활에 원거리 운전에 잠이나 자지 피곤한 몸으로 굳이 유튜브를 하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받은 신기한 경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유튜브를 그만두라고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바라던 소망 하나하나가 당장은 아니지만 1년 뒤, 3년 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변화에 가속도를 올리는 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는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중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발달 장애인 부모의 회장님께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다니던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 내부의 수중 재활 치료 시설에 대한 시설 사진과 설명이었어요. 그때 그 보고서가 구청장님과 어느 높은 어느 분도 보셨다고 하셨고, 지금 짓고 있는 어울림 체육센터 설계에 참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2019년도 12월에 아들이 근육병 진단을 처음 받았던 상황과 근전도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였고, 그 영상은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아동에 대해서는 근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공식 입장을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저는 저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정문은 차가 들어갈 수 없고 후문은 경사가 너무 높아서 후문으로 정차하는 대형버스에 탑승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내려갔더니 너무 위험하다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계단밖에 없는 중문을 경사로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리 된 것은 아니었고, 원래도 계획이나 말은 무성했는데 당장 할 만한 큰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재학 중이라 그 점이 참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학교로 가는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6개월 이후에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또 제가 경사로를 사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이유에는 한근협에서 경사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여서 얼렁 한 개를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변기에서 일어나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올린 글이 있었는데, 이번 7월 한근협 모임에서 변기 리프트를 개발했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뿐 아니라 휴대용 비데 글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회용 비데를 선물로 한 개씩 받았잖아요. 이 제품은 그동안 유아나 여성에게 어필했을 뿐 장애인에 대한 마케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최초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립교에 태우고 온 기립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과 글을 올렸었는데, 7월부터 기립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 물론 제깟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니겠지만 이 밖에도 변화가 계속되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어요. 그저 원래 바뀌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착각일까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